알아요. 예, 유튜브에서 많이 뵀어요. 그래요? 예. 욕종이라 소문난 거? 예. 내가 이거 선풍기에 광고한 거 알아요? 그거는 잘 못 봤어요. 아, 줄 필요도 없네. 아, 근데 유튜브에서 하도 많이 봐갖고 강화 그 전유로 해서 많이 봐가지고. 가별상 이럴 땅. 예. 강화가 아니라 부처. 근데 거기에는 그 강화. 밑에 보면 부처라고 써졌잖아. 예, 부처 점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 점지면 그, 조그만하게 나왔어요. 어? 조그만하게. 그 크게 안경 왜 썼어? 그거 보라고 안경 썼잖아. 어? 저기 눈 적어서 안 보인다고 치지 마. 내가 봤어? 선전을 못 봤어? 못 봤어. 너도 가져가지 마, 씨. 나 선전한 거야. 네, 감사합니다. 이거 틀어놓고 여름에 네. 저기 일 다니실 때 이거 틀어놓고 다녀.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봐. 네. 두 분 친한 친구야?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야? 불알 친구라 그래야 되잖아. 불알 친구야? 불알 친구는 아니고요. 초등학교. 그게 불알 친구지, 무식한 네. 놈아! 불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봤어. 초등학교 친구가 우리가 불알 네. 친구라 그러고 네. 이 나이까지 왔을 때는 그 우리가 그만큼 있고 네.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어? 진짜 끈끈한 정으로 네. 말을 하자면 내 부인이 부인이 아니고 어? 내 부인이 부인이 아니고 둘이가 부부 사이 같아. 내 부인하고 말한 것보다 내 친구하고 말하는 게 어? 더 잘 통하는 것 같다고. 네. 내가 봤을 땐 그래.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말 안 하면 확 던져버린다. 네. 말해라.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치? 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뭐, 어? 전생점을 본다면 전생의 둘이 부부가 아니었을까. 딱 그런 느낌. 응? 근데 한번 물어보자. 어쩌면, 내 친구가 친구를 평가를 해줘. 내가 점을 봤을 때. 하나하나 네.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 손님 너무 많이 기다리는 관계로. 네. 두 분 같이 보니까 양해해 주시고 네. 이 친구는 다 좋아. 다 좋은데 고집이 너무 세. 그거는 맞는 말이야. 그치? 고집 하나만 죽이면 살 건데 뭔 놈의 고집이 그렇게 세서 항소 10마리 100마리는 내 가슴 속에다가 차곡차곡 쟁기는 것 같아. 그래서 삐진 말을 안 해. 와이프하고 어? 또 와이프하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을 말한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내 집안하고도 삐지면 말을 안 해. 근데 어렸을 때 참 돈 벌어서 내 집에 많이 보태줬나 봐. 제자 좀 크게 좀 하지? 네. 그치? 네. 내 어렸을 때 고생, 어렸을 때 나와서 객기 생활해서 네. 내가 장남이 돼서 내가 돈을 내 가난한 집에 네. 내 부모 먹어 살으라고 돈을 많이 보태줬는데 네. 어느 순간에 나는 찬밥 신세가 돼버렸단 말을 하는 거야. 네. 내가 고생한 것은 내 식구들이나 내 형제들이 알아주지를 못해. 네.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새끼들아! 나 그거 필요 없어! 니들 다 갖고! 나하고 연 끊고 살자! 네. X 친 거야 당신. 네. 맞지? 네. 그러니까 그런 고집 좀 죽이라고 그냥. 어? 그럼 지금은 이제 많이 죽여가지고. 그거 그 정도 죽여. 지금 많이 죽였어. 많이 죽였어? 네. 이 정도? 네. 이 친구가 죽이라고 가르쳐줬어? 어? 그러진 않았어요. 얘기냐면 이 친구를 그래도 많이 들어준 편이지만 그래도 친구한테 성격 죽이라 그러고 그렇게 이렇게 생긴 더럽게 못생겼지만 남한테 잔소리할 만큼의 그런 푼수는 아니거든. 네. 그래서 성격 좀 죽여라 하고 싶은데 말을 못했을 거야. 친한 친구들이라도 조심스러웠을 거야. 그치? 워낙 세니까. 그치? 내 말이 맞지? 삐질까 봐서. 그치? 브라보. 그 정답이야. 그치? 삐질까 봐. 근데 친구한테는 삐져도 또 내 말 맞네. 삐지기 선수라고. 어. 오 맞네. 그치? 어? 어? 근데 한번 물어봐. 내가 작년, 재작년 네. 3년 순절에 숨이 막히도록 힘들었을 거야. 정말로. 네. 어? 반은 놀고 반이 뭐야. 한 달에 한 세네 번, 다섯 번 이제 비유를 하자면 다섯 번 일은 가고 한 그 나머지는 진짜 먼 산 쳐다보고 아, 언제 일 들어오나, 언제 일 들어오나 그런 세월 살았을걸? 4년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3, 4년 전 네. 지금 보토 네. 이 무식아. 예, 네. 그랬어요. 그치? 네. 정말 내 집에 있는 게 눈치 보여서 아마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그렇죠. 차라리 네. 바깥에 사람들 지나가는 거 구경한다 그래야 되지. 네. 그러게 살았을 거야. 네. 참 눈물 나는 점인데 내가 웃으면서 전 볼게. 네. 알았지? 네가 고집쟁이니까. 그냥 뭐 나보다
두 살 좀, 세 살 정도 오빠 같아 보여. 내가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 근데 요즘에 막 먹어, 그냥 막, 내 멋대로 해, 멋대로. 어? 재밌게 하려고. 근데, 올해부터는, 올해가 아니라 내가 진짜 피려면 내년부터는 좀 피어. 지긋지긋해. 내 인생이 지금까지 굴곡이 너무 심했어. 내가 정말로 힘들게 높은 산에 올라갔거든? 만세 하려면, 만세하기 전에 쭈르르 늦어져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돼. 또 다시 기어 올라갔어. 어린 나이부터. 다시 기어 올라가서 또 이제 다 왔다. 근데 비가 와. 미끄러져서 쭉 내려와. 다시 올라갔어. 만세! 하는데 눈이 와서 얼어가지고 다시 내려와. 그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을 거야. 그치? 네, 비슷하네. 많이. 야, 크게 말해야. 거의 맞아. 그치? 네 전라도 사투리 쓴다. 네 고철 전라도 어디냐? 전라도 뭐 나주. 네. 여기 나주 무안, 여기가 무안이거든. 네. 무안 해제. 내가 여기 기도를 험한하게 많이 다녔어. 한 8년을 하루에 한 번씩 갔어. 그 뭔 데를. 어떻게 다녔는지 지금 몰라. 차 타고 다녔겠지. 차 타고 다녔지. 근데 힘들어. 우리도 힘들어서 지금 안 가나 봐. 안 가? 그래야 고향이 좋아. 고향이 안 가. 근데 나는 고향을 가본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자랑은 아니잖아. 네, 자랑은 아닌데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한번 물어보자. 네. 내 사주에 두 분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주가 뭐대? 예. 한 분 일찍 돌아가셨어? 예. 일찍 돌아, 한 분, 어떤 분이 일찍 돌아가셨어? 아버지. 나도 아짜 썼어. 나도 아짜 썼어. 어짜 쓰는 거 아니라 아짜 썼어. 그치? 나도 물어봤을 때, 나도 소금으로, 나도 무당의 명색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 개고생하고 살았지. 그치? 개고생하고 살았는데, 내 엄마 성격이 그닥 좋은 성격은 못 돼. 엄마가 형제들 간에 이간질을 시킨 데 손수야. 그러다 보니,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는 머슴 아닌 머슴. 그리고 정말 내 집에 잘했는데 내 엄마 이간질로 인해서 내 동기 일신과 내 형제들하고 둥주고 산 사람이 당신이야. 그때부터 당신이 삐지기 선수가 돼버린 거야. 그렇죠. 그 전에는 정말 천진난만한 청년이었고 소년이었어. 그런 나이부터 정말 장남의 역할을 하는 게 아버지 역할을 했단 말을 하는 거지. 진짜 우리 깔뱀다 그랬지, 전라도 말로. 깔도 비고, 논도 메고, 밭도 메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자리는, 내 그늘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네. 그러다 보니, 내 동기도 필요 없고, 내 엄마도 필요 없고,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다 보니 내 시골은 여기서 금방 날아갈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날아가지를 못해. 틀렸나? 맞아. 그치. 울고 싶으면 울어. 남자가 뭐 운다고 해서 뭐 안 저게 울어. 눈에 눈물을 글썽글썽. 처음으로 내가 막 네 마음 알아줬지. 나보다 오빠인데 나 막말 한다. 그냥 이럴 때 웃고 가라. 울고 가라 그냥. 마음 한 털어놓고 가라. 응? 그 주둥아리들이, 형제들 주둥아리들이 다 내 엄마 입이 다 당신을 죽여놨구나. 그치? 응? 그러니 이 친구라도 알기는 알지만, 그 내막까지는 알기는 알지만, 가서 말을, 그 어디 가서 말을 했겠어. 못하고 살았지? 네. 그치? 그래서 내가 보란 듯이, 그래, 내가 벌어놨던 건 다 니들 가져버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내 엄마 망자로 두지 살아있는 사람을 들었지 않아. 응? 그러고 나서 완전히 식구들끼리 등 쥐고, 네. 다 각자기 뿔뿔이 이산가족이야. 하나는 북한에 살아. 하나는 태국에 살아. 하나는 중국에 살아. 하나는 미국에 살아. 하나는 한국에 살아.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으니 미안하다. 하장지가 없나 보다. 그러다 보니 가슴 속에 한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 때로는 내 아버지. 하장지 좀 줘. 내 아버지. 보고 싶어도 못 가는 내 마음, 그 마음이 내 아버지가 안 난다. 근데 그리고 물어보자. 올만 잘 버틴거 나가. 올만 버틴거 나면 그래도 그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불안증이
나이면 안 되는데, 나이면 안 되는데, 나이면 안 되는데, 그 불안증이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 그치? 그래서 네. 내 가족하고 내 응? 자손들한테는 정말 지긋지긋한 내 가난 물려주기 싫어. 네. 그치? 네. 정말 물려주기 싫어.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죽기 전까지는 내 자손들한테 다 이한테도 이만큼 좀 남겨주고 가고 싶고 네. 쟤한테도 이만큼 남겨주고 가고 맞습니다. 싶고 이한테도 이만큼 남겨주고 가고 싶고 네. 그래서 나 검사하게 살았어. 네. 본인. 그치? 네. 검사하고 산 거. 응? 내년부터는 피어. 피니까 오늘만 울어. 지금까지 누구한테 앞에서 울지 못해봤잖아. 그치? 누구 엄마 앞에서 울어본 세월 못돼. 내 아버지 묘라도 가서 가깝더라면 혼자 몰래도 가가지고 아버지 나 와서 엉엉 울어봤을 텐데 내 가족 아깝더라 다 이상 가족 돼버렸다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내가 거기에서 무서워서 안 갈 수도 있고 내 한이 너무 커서도 안 갈 수 있어. 그치? 그러니 나한테 물어본다면 내년부터는 괜찮아져. 괜찮아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내년부터는 원래는 이 사주가 많이 배웠다면 공무원 사주야. 많이 배웠더라면 공부는 못해도 공무원 사주라고 아까 말했지. 둘이 불알 친구라고 그래서 놀기 좋아하는 공무원 사주인데 삐지기 잘한다고. 그래서 공무원 했으면 딱 좋았어. 그런 아니었으면 쇠를 만지면서 일했으면 좋았어.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내 운에 그게 지금까지 너무 진짜 산 내리막길을 너무 많이 탔다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 길을 너무 많이 탔다고. 그러자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그래. 내 아버지께서 우리 이분 우리 지금 본인한테 고생 많이 했다. 내년은 도와주신대. 내년부터는. 또 아버지가 안 도와줬다는 뜻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네 나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으래.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울라면 남자답게 울어. 남자라고 안 울어 한 번 없잖아. 울어본 적 없잖아. 그러고 어느 앞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걱정하지 마. 빡빡빡빡빡 물건 싣고 다니게 해주면 되는 거야? 네, 물건 싣고 물건 싣게 다니게 해주면 되는 거야? 네. 물건만 꽉꽉 싣게 해주면 되지. 네. 물건 꽉꽉 싣게 해주면 되는데 조심해. 9월 9일 나도 모르게 9월 9일에 네. 날짜까지 알려준다. 9월 9일에 있다가 11월 달이나 12월 달 제사나 생일이 누구야? 어느 분이야? 내 생일이 11월 11일. 11월 11일? 네 생일 지나고 나면 너 고생 끝난대. 제사나 생일. 됐어? 네. 야, 네 점만 너무 많이 다 보다, 어? 우리가 그때 며느리 보는데. 응? 그때 며느리 보는데. 며느리 봐? 축하해. 그러니까. 아, 저기 11월 달에.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을. 11월 달에 제사나 생일이 있대. 그러니까 본인을 말하나 봐. 그리고 영자 들어간 게 누구야, 이름에 집에? 길자나 영자나. 길자나 영자는 모르겠네. 몰라. 이따 생각날 거야 분명히. 어? 이럴 때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어? 11월 달에 내 생일날 한번 좋고 또 물어보자. 비 왔을 때 가신 분이 누구야? 비 왔을 때 가신 분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름에. 여름에. 아, 여름에? 여름에 가신 분이요? 아버지도 여름에 가셨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여름에 가셨고. 아버지지, 새끼야! 할아버지. 누가 아버지가 도와주겠, 누가 할아버지가 도와주겠냐? 아버지. 막말로? 아버지도. 그니까, 비 왔을 때 여름이다! 예, 여름. 무식이지. 네가 무식이니까 삐져. 조금 더 가서 삐지겠네. 비 왔을 때 가신 분이야. 네. 여름이란 뜻이지. 네. 겨울에 비 잘 안 오잖아. 네. 비 왔을 때 가신 분이 내 아들 사랑한다고 전해주래. 한 번도 그 소리를 못했대. 조폐기만 했나봐. 조폐기만 하고 술 먹고 때리기만 했나 봐. 내 아들은 어쨌든 네가 도망가서 안 맞았는지를 모르겠지만 마음을 맞았든지 어쨌든지 말씀이 없으시다. 몰라. 조용해. 어쨌든 그러니까 고생을 해도 때리는 거야 그 나이에. 그러니까 그 여름에 가셨대. 배웠을 때 가신 분이 도와준다 그래. 야, 여름에 간 거 맞추면 됐고 네 생일 맞췄으면 됐잖냐. 아버지 보고 싶냐? 예? 아버지 보고 싶어? 별로 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 왜냐면 아버지가 뒤통수 쳤다고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도 뒤통수 쳤지만 진짜로 뒤통수는 엄마야. 예, 엄마라고.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쩌나 38승 거졌다. 네. 맞지? 네. 100% 맞지? 맞아. 그때. 나 니 빨리빨리 너는 못 봐줄 거야. 그냥 뭐 내 인생에 대해서 조금. 너 인생은 떠돌이 인생이야. 원래 떠돌아. 떠돌이 인상에 저기 이제 떠돌이 사주에 많이 울어. 네, 여기 보고 있을게. 근데 또 장난 맞춰줘. 네. 떠돌이 인생에, 어?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사주는 내 집도 귀찮아라야. 솔직히. 네. 내 집도 귀찮고, 내 한 몸, 건수한 것도 귀찮아라야. 사주가. 사주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가서도 살고 싶고, 저기 가도 살고 싶고, 만약에, 그냥 나 혼자의 몸이었다면, 누구한테 구속만 안 받았다면, 조그마한 오막살이 하나 지어놓고 공기 좋은 데서 물 잘잘잘잘 흐르는 데에서 그냥 잠이나 실컷 잤으면 좋겠어. 그 장래 희망이고. 어? 장래 희망이고. 둘 다 그런 희망이에요. 장래 희망. 장래 희망이라고. 둘 다 그런 희망이에요. 마스크 벗어. 안 들리잖아. 장래 희망. 그러니까 장래 희망. 그치? 그러나 아직은 멀었어. 아직은 해놓은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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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만지 알겠지. 아직은 해놓은 건 없지만 7년 8년만 고생해라. 7년, 8년. 근데, 조금, 겨울어. 부지런하지를 못해. 대학 얘기해줘. 아까 친구가 이야기해줬잖아. 조금 그런 면이 있어. 많이 있어. 이 친구는 그때 안 삐져. 속으로는 삐지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웃는 척 해. 속으로는 그렇지 모르지만.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온다. 그러면 돈 나가기가 바빠. 돈 나가기가 바빠. 지금 그래. 응. 그냥, 돈 어디다 돈 썼니? 나도 몰라. 돈에 출처가 없어. 출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돈을 출처가 없어. 응?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끼리끼리 잘 만난 거야. 들어온 거는 있는데 나가는 건 없어. 끼리끼리 잘 만났어.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번듯이 어디서 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해. 고기만 깎아가면 던져버린다. 그건 맞아. 딴 거 다 안 맞았냐? 최고. 최고야? 응, 크게 이야기해. 그건 최고야. 그치? 네. 응? 발음 안 좋다, 너도 나처럼. 회가 짧아서. 회가 짧아? 난 회가 짧은 게 아니라, 이빨을 하고 나니까 발음이 혼나가. 아.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 있잖아. 팔을 패! 막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또 틀려? 사투리도 막 나가? 막 그러다 보니까 이래. 근데, 이 친구는 겨울은 거. 플러스, 예를 들어서, 야, 꽃을 봐서 우리 꽃 구경 가자. 그러면, 나 잠이나 잘 난다. 딱 그 스타일이야. 어? 딱 그 스타일. 조금 얘네? 그 진취적으로 먼저 이렇게 확 하는 게 없어. 항상 뒤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저기. 그래. 너도 삐지기 좋아하지 마. 이 친구도 삐지기 좋아해. 천천히 말해. 알았지? 이 친구도 삐지면 오래 가. 알았지? 얘가 더 오래 가. 그치? 이렇게 삐지면 오래 간다고. 이 속에서 지금 슬슬 밴댕이 10마리가 굴러다니는 거 있어. 그래서 내 와이프가 잔소리 한번 하면은 그냥 확 잔소리 해라. 몰라. 나는 방에서 코골고 자기 바빠. 그러니 아마 와이프가 포기했을걸? 잠은 안 자. 그러니까 그렇게 집에서 잠은 안 자. 그만. 어디서 잠 자냐? 네? 어디서 자냐? 술 먹으러 나가야지. 내 말 맞지? 어? 돈 어디서 쓰냐고. 술 먹은데 아까 말이죠. 맞지? 술 많이 먹었지. 네가 할아버지 술은 못 사올 망정. 술을 죽지. 너 할아버지 술 안 사왔지? 술값은. 알았어. 술값 사다 올릴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돼. 응? 그런데 얘기는 세 개나 있었어. 그러니까. 그럼 그걸 좋아하나 보지. 그런데 말을 해보면 그것도 좋아하지도 않아. 그렇죠. 그걸 얘기가, 내가 좋아하거든. 얘기가 왜 생겼냐? 뭐 했을 때 얘기가 생기지. 얘기가 뭐. 술 먹고. 그럼 얘기가 괜히 생겼겠냐? 술 먹고 잤는데 건드려서 그렇지. 근데 술 먹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떻게 술 먹고 만들었던 어쨌든 나한테는 애기들이 이쁘게 들어와. 그렇게 나쁘게 들어오지는 않아. 잘해?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 술 먹고. 그러니까 술 먹고 좀 만들어서 그렇게 잘해. 잘해? 술 먹고 만들어서? 아, 잘 들으셨죠? 안 해준 사람도 술 먹고 해주세요. 술 먹고 만들어놓으면 이렇게 애기들이 잘한답니다. 알아듣겠지? 응? 진짜 잘해. 애들이. 근데 또 아빠가 말을 이렇게 해도 아빠가 또 애들한테 잘해. 네. 솔직히 아빠가 잔소리 안 해. 그냥 풀어주잖아. 니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돈은 안 줘도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잔소리는 안 하잖아. 그게 아버지에서 교육을 똑바로 시켰던 것 같아.
억압적인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런 강요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굿이다. 그래서 본인은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물어보자. 17살 때 18살 때 대가리 총 맞아라야. 객지 나왔어. 그치. 혼자 살았지. 응. 잘했다. 그 대가리 총 맞아라가 네가 그때 그때가 이제 사태 일어날 때 정도 됐어. 아니지 그 발 똑바로 안 할래? 그 이후요. 어? 얘 대가리 총 맞아라냐면 그때 내 부모 그늘 밑에 살았다면 내 부모 그늘 밑에 살았다면 내가 크게 다치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빨리 잘 나왔다야. 대가리 총 맞아라. 내 머리를 크게 다쳐라. 어? 그렇기 때문에 잘 피어서 왔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주 자체가 정국구야. 정국구. 온 맞아요. 사주가. 네. 맞지? 말 똑바로 떠돌아다니는 5만 5만 사망 다 돌아다녔으니까.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일평생을 살아서 나한테 처먹어온 거야. 잘했어. 근데 그게 언제 끝나냐? 응? 끝났어 이제. 그게 끝났는데 내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또 돌아다녀야 돼. 그러나 내 집은 그래도 정착은 해. 지금은 옛날 내 집이 정착 못 됐어. 맞아. 정말 정착 못 됐어. 네 부인한테 가서 오늘 마누라 고맙네 하고 큰 사람 뭐 크게 해라. 알았냐? 엉덩이 두들겨 좀. 네 마누라가 지금까지 자식들 그만큼 키우는 거지. 네가 키우는 건 아니라고 그러신다. 맞아. 아니야? 그건 맞아. 응. 다 맞아, 새끼야. 그러니? 이것저것 다 맞아. 이것저것 다 맞아. 그러니?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분명히 좋아질 있고, 두 분 가더라도 항천길 갈 때 같이 손잡고 가. 왜 그러냐면, 한 분, 두 분, 둘 중에 하나가 떠나면, 맨날 이 새끼를 이제 친구 돼버렸어, 지금. 맨날 산소 앞에서 네 보고 싶어서 운이라고 정신 못 차려. 또 먼저 가면, 여기 가가지고, 여기는 밴댕이 20만 원 또 들어있어. 그 밴댕이 어디다 풀어낼 거야. 야, 새끼야, 너 왜 죽었냐고. 산소 무덤 파고 들어갈 새끼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응?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무예 좋은 친구 오늘 손잡고 우리 집에 잘 왔네. 어쨌든 저렇든, 응? 내 할머니 말씀에 오늘 그러네. 고생 많이 한 자네들, 한 자락에 오늘 큰 무거운 짐은, 응? 덜어놓게 가게끔, 덜어놓고 가게끔 할 테니까, 만단 근심 다 털어놓고, 오늘, 만단 난 다, 근심 다 털어놓고, 강화별상이를 딱 노트북 열심히 보면서, 선풍기 좋지? 어? 네. 선풍기 좋으니까 선풍기 열심히 틀고 다니면서 공짝 네가 좋아하냐 누가 좋아하냐? 내가 공짝 좋아. 공짝 틀어놓고 열심히 운전하고 다니게 만들어 준단다. 네. 됐지? 네. 그 공짝 틀어놓고 하고 공짝 하나만 들으면 해소가 싹 된대. 네. 그치? 감사합니다. 가. 어때? 네. 네.